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와 1년 지나서 상환해도 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자, 유동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고 거기에 따른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고 외상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쓰시는 거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물건을 사오고 외상했다거나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나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죠.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원재료 10만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온 물건이 원재료이므로 그 외상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나라 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 1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고 지급어음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았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당좌예금을 쓰게 됩니다. 둘 다 유동부채이므로 외상매입금이든지 지급어음이든지 1년 내에 다 상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약정을 했는데 1년 내에 우리가 갚기로 한 것을 말하고요. 지급어음은 그 만기가 1년 이내짜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1년이라 하면 다음 년도 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면 내년 말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미지급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된 채무이고요. 미지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미지급금으로 씁니다. 미지급 비용은 이제 결산 시에 사용하는 이제 계정이죠. 그게 주로 결산 시에 쓰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미지급 비용에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발행했을 때 한번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어려우시면 강사료, 그 다음에 급여, 이자 지급하면서 우리가 소득을 지급을 해야 돼요. 뗀 것, 원천징수한 것, 얘가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원천징수한 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국가나 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업무용 기계를 10만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두 달 후에 갚기로 하였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사온 물건이 기계이므로 즉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지급어음을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두 달 후에 갚기로 한 이 외상도 미지급금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5월분 급여 100만원 중 소득세 만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제하고 나머지를 보통기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뗀 돈이죠. 급여는 이제 근로소득이고요.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뗐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가수금 보겠습니다. 현금을 받았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 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기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오늘 모르겠다. 아무리 확인해봐도 그러면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으셨다가요.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 선수금은 미리 받은 계약금입니다. 착수금. 착수금 쪽으로 우리가 미리 받은 거.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주기로 하고 또는 뭐 다른 것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착수금을 받죠?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해당되는 물건을 차후에 받으면 그때 선수금은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그때까지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선수금은 부채가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계약금을 받는 순간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단기 차입금은 기업에 필요한 운용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건데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여기하고 관계돼서 당좌 차울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당좌 차울은 뭐냐면 당좌예금 계좌를 만들 때 은행과 당좌 차울 계약을 맺습니다. 즉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비어도 얼마까지는 은행이 지급해준다는 조건이죠. 그걸 당좌 차울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로 통장 잔액이 돼도 계속 은행은 이제 빌려주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좌예금 계좌에 잔액이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계좌의 잔액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로 찍힌 거는 회계 처리는 음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로 찍힌 거는 은행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돈 넣으면 즉시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당좌 차울도 예전에 썼던 계정인데요. 지금은 이 당좌 차울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에 당좌 차울로 처리하라는 문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당좌 차울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수 없는 돈 1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이 내용을 알수 없는 이돈 10만 원이 가수금이 됩니다. 나라 상사에서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제품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만 한 거죠? 거래가 아닌. 근데 계약금 받은 건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쓰게 됩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당사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한 거는 담보로 제공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100만 원 대출 받은 건 거래죠. 근데 100만 원은 근데 내년 10월 25일까지 갚기로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은 우리 회사가 회계 1급일 때는 이제 법인 되겠고요. 이 법인세 중간에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납을 할때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나머지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연도 3월에 납부해요. 그럼 결산일이 되면 1년간 번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그러면은 결산 시에 법인세 비용 처리하실 때 1년치 법인세 비용 처리하고 미리 낸 선납세금 제외한 나머지를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낼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인은 이제 분기별로 그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과 공제나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 대금금을 서로 상계하게 되는데 내야 될 금액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클 경우 그 나머지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미지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이 지급일이 다음 연도라 할지라도 회계에서는 그게 올해 비용이 맞으니까 지급을 내년에 한다고 내년에 처리하면 올해 비용이 내년에 처리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올해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발생됐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면 결산 시에 이 부분을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야 돼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1억이고요. 이자 12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원금과 이자 다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입을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차입금으로 7월 1일자 쓰고요. 문제는 이제 상환일이 다음 연도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다음 연도에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올해부터 시작이 돼요.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빌렸다면. 그럼 결산일이 끼게 되고 이자 계산해 봤더니 당직계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내년 거고 내년에 전부 다120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올해 이자 비용이 내년에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회계에서는 결산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처리하고 아직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선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1년분 120만 원을 받아 수익 처리하였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보면 차변의 현금 120만 원, 임대료 120만 원에서 전부 다 수익 처리가 되죠.
그런데 그 1년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을 때 임대료 계산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60만 원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60만 원은 내년 거 비용이므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내년 거 수익이므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수익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산 시에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임대료 60만 원 빼고 선수 수익 60만 원. 자, 이럴 때 필요한 계정입니다. 자, 펜을 들고 잠깐 써봅니다.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라고 쓰시고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쓰십시오.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 중에서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피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거 장기차입금이 있어서요. 장기차입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차입금이 발생되면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은 1년 지나서 갚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기차입금이라고 써놓고요. 이제 1년 남았어요. 계속 1년씩 1년씩 지나갔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장기차입금으로 보고하게 되면 비유동 부채로 보고가 돼서 보고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1년 내에 갚아야 된다고 되면 처음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됐다 할지라도 유동 부채로 꺼내서 보고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죠. 장기 부채 중에서 1년 내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계 처리가 장기 차입금을 장부에서 빼고요.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대체한다고 그러죠. 대체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산일로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경우 결산 문제도 나오고요. 회계 1급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올 경우 틀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좀 중요 표시를 해서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미지급액이 10만 원 있다. 이 말은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내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 원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비용의 발생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라 이런 말이므로 이자 비용 10만 원, 미지급 비용 10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사무실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중 미경과분, 즉 내년 거 1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서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선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임대료에서 10만 원 빼고 그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선수 수익은 내년으로 수익을 넘겨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수익인데 이제 미리 받은 수익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유동부채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장기차입금에서 빼가지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대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 결의를 했는데 아직 배당을 주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금 배당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배당 결의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주총회를 해서 이익여분처분계산서 작성한 거, 각종 보고서 작성한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확정일이라고도 하죠. 이 배당이 확정되면 그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배당 확정을 받고 각종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해야 된다면 한달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로 확정이 되면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잉여금에 대한 확정된 날짜로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못했다라고 그런다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한다 이거죠. 배당을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아직 주지 못했으니까 이제 부채에 속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내용의 자산과 관계돼서 그 반대된 계정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론만 이렇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실기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이론 하나의 부채 파트가 끝나면, 그걸 동일하게 실기에다 그대로, 일반적인 배경에다 그대로 연습해보는 배경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요. 분기가 더잘 됩니다. 자, 반대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의 반대는 매출 채권입니다. 매입 채무의 외상 매입금의 반대는 외상 매출금이고, 매입 채무의 지급업의 반대는 받을업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업을 매출 채권이라 하죠. 미지급금의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가수금의 반대가 가계급금이고요. 선수금의 반대가 선급금입니다.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대여금이고요. 미지급세금의 반대는 선납세금입니다. 미지급병의 반대가 미수수익이고, 선수수익의 반대가 선급병이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유동 부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말 그대로 유동 부채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상환일이 1년 이후인 부채를 말합니다. 총 4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채, 두 번째 장기차입금, 세 번째 임대보증금,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그 4개 중에서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채는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발행을 하냐면,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그 이유는 사채를 발행할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채를 이제 회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발행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첫 번째 액면 발행은 우리 회사 사채 이자고요. 시장 이자가 같을 경우에 액면금에 그대로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할인 발행은 우리 회사의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됩니다. 할증 발행은 우리 회사의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높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관련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사채라고 씁니다. 액면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사채 쓰실 때.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금액이 일치가 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쓰는데 항상 액면 금액을 쓴다는 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발행은요,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를 쓰고 차변에 받은 돈 쓰고 그 차액을 써야 되는데 그 차액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채 외우고 얘도 외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채는 만기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요. 그 3년이나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유동 부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할인 발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할인 발행했을 때 차액의 이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럼 이 보고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이거 사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죠. 그 해당되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누계, 이런 거 있었죠? 할증 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발행 금액이 크므로 그 차액을 뭐라고 쓰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씁니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요, 사채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감이라면, 이거는 이제 빼는 거라면, 얘는 이제 플러스, 부과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발행비가 거의 대부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금융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데요. 사채가 액면 발행되었거나 할인 발행된 경우, 그 사채 관련해서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그 사채가 액면이나 할인이면 그 수수료를 사채 할인 발행 차감으로 처리하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감에서 차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수수료가 나오면 수수료가 안 나왔을 때보다 훨씬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총액 10만 원의 사채를 9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에입하였다. 입금하였다.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채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쓰시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쓰게 됩니다. 액면 총액 사채에서 차감하니까 이제 차변에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채에서 차감함으로 차변에 액면 총액 10만 원의 사채를 12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증 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10만 원, 보통 예금 받은 돈,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사채에서 부과해야 되므로 대변에 써야 됩니다. 액면 총액 10만 원의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수수료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5천 원. 그러면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 시에 수수료 나오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사채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쓰시고 대변에 받은 돈 씁니다. 그래서 9만 수수료 5천 원 제하고 받았으니까 9만 5천 원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0만 원짜리 사채를 10만 원에 발행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5천 원 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되면 사채 발행 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을 쓰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수료도 하나의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액면과 할인 발행 시에 사채 발행하고 수수료 나오면 그 수수료 손해에 해당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감에서 차감하는 거죠. 이 부분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쓰라고 그랬으므로 대변에 사채 10만 원 쓰고요. 차변에 이거 15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 15만 원인데 수수료 만원 떼니까 14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5만 원이었는데 수수료를 차감하고 쓰라고 그랬으므로 차감하고 쓰므로 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에 할인액의 상각, 할증액의 환입을 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최종 상환시까지 없어져야 되겠어요. 최종 상환시까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원금만 그 사채 발행한 액면 금액만 우리가 주고 다 상환을 대금을 사채를 액면 금액만 주고 사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생기면 매년 상각해서 또는 환입해서 장부에서 없애도록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상각하게 되는데 상각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사채를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생깁니다. 이 할인 발행을 한 거는 시장 이자고 우리 회사 액면 이자가 차이가 발생해서 생긴 거죠. 우리 회사 이자가 낮아서. 그러면 매년 이자를 결산일날 주기로 했다면, 이자 지급일날 주기로 한다고 하면, 결산일날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자를 주기로 한날 다음과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이자 비용. 만약 결산일날 지급한다면 결산일날 이자 비용 쓰고, 현금 쓰고요. 이걸로 해서 끝내면은 얘가 안 사라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그 이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각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지급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상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각되는 이 금액이 얼마큼씩 상각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속되어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효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에 맞춰서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매년 시장 이자는 올해보다는 다음 연도보다는 그 다음 연도에, 즉 미래로 갈수록 시장의 이자는 높아져요. 즉 우리가 정기예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의 이자가 더 높아지죠. 특히 복리식으로 넣으면 거기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처리하실 때 그 상각 금액을 점점 가면서 많이 처리해 가면서 이자 비용을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자 비용에 비례해서 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커진다는 거는 점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채 장부 금액이라는 말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가면 갈수록 사라지니까 장부 금액은 다음 연도로 가면서 커지게 됩니다. 처음엔 작았다가. 그래서 이자 비용 다음 연도로 가면서 커지고요. 사채의 장부 금액도 다음 연도로 가면서 커진다는 거. 이런 거 이론에 대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기에는 계정 과목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론에서는 이런 것까지 아시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제, 급시타 예제입니다. 아까 말한 거, 사채 이자가 10,000원,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또 10,000원이다. 그러면 회사는 이자 비용 20,000원 처리하셔야 되고요. 현금 10,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00원 없애는 거죠. 이 이자 비용 10,000원이 추가로 더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서 발생된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각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차입금하고 임대보증금,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남았는데요. 장기차입금은 상환일이 1년 이후. 그래서 한 5년 후에 돈 갚을게 하고 빌렸다 그러면 장기차입금이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얘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결산 시 대체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에 반대예요. 임차 보증금이 어떤 물건을 임차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는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다 쓰고 나면 돌려받죠. 그래서 자산이라면 임대 보증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임대해주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은 보통 이제 부동산이 많지만 동산도 그렇게 할수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놓는 중에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 보증금이고요. 그 보증금은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갚아야 되므로 부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쓰실 때 1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비동부채에 속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요, 회사에서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전 직원이 퇴사할 거라고 대비해서 혹시 결산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될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1년 일한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결산일이 되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대변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충당을 해놓아야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죠. 1년 이상 근속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면, 퇴직금을 주는 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1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므로, 매년 결산 시마다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퇴직금 나갈 때 비용 처리하면, 그 비용이라는 게, 여러 해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되므로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직원한테 퇴직금을 직접 주지는 않더라도
퇴직급여가 비용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잡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여기서 꺼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매년 직원의 급여는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설정할 금액이 또 변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할 금액 설정할 때, 올해 전 직원이 퇴사할 거에 대비해서 1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 설정하면 되는데, 내년이 되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니까 1년간 일한 거에 대해서 최근 3개월치에 한 달치가 보통 퇴직금이므로 그 3개월치 퇴직금 평균 한 달치를 내면 그게 좀 올라요. 그럼 내년 되면은 추가로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단기 말 퇴직금 추계액에서 작년에 퇴직금 추계해서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혹시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 거 퇴직금 줬다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가 단기 말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거든요. 그걸 뺀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죠. 즉, 올해 전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퇴직금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작년에 80만 원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올해 퇴사한 직원이 없다 그러면 20만 원만 보충하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 퇴사한 직원이 있고 한 사람한테 10만 원 줬다 그러면 10만 원 빼니까 30만 원을 보충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로에 있는 이 부분에다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당기말 또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요, 퇴손 충당금 보충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갑니다. 다음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가 사내에 유보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외부에다 불입하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 외부에다 불입했다면 그 외부에다 불입한 만큼은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다 불입하는 게 있다면 두 개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보험 예치금. 네, 이런 것들은 이두 개의 계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라는 거좀 노트를 하셔서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채의 반대가 이제 채권인데,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동부채에 반대되는 계정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채에 반대되는 계정은 없고요. 채권에 장기차입금에 반대되는 계정이 장기대여금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반대되는 계정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예,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